하고 엄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앤크라이 최종 그랑프리 파이널 빅4의 경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1위를 차지한 한 팀만이 곧 있을 세계적인 아이스쇼 무대에 서게 됩니다. 장미평가단의 최종 점수, 과연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연아씨? 네. 4위 보여주세요. 4위! 손담비 차오름! 손담비 차오름! 아, 예. 자, 총점 51.4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예, 여기까지 온 것만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진짜 등수에 떠나서 이번에 저희 무대에 되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고 되게 후련합니다. 그래요. 아,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연아 씨. 네. 3위 발표할까요? 네, 3위를 발표해 주시죠. 3위 보여주세요. 이기혁 최선영! 이기혁 최선영! 아, 예, 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매달 땄으니까. 매달 건 아니죠. 매달 건 아니죠. 앞으로 이규혁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트 대회 출전할 때마다 정말 온 국민이 좋은 성적 내길 바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규혁 씨, 최선영 씨, 잘해주세요. 네, 이제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두 팀 중에 한 팀만이 공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네. 크리스타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빅4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되게 벅찬데 1, 2위까지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예. 이승현 씨? 예. 그냥 저희 이 마지막 프로그램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의 3개월의 과정을 함께 한 거에 대해서 그걸로 정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세계적인 아이스쇼 무대에 김연아 씨와 함께 영광스러운 무대를 꾸며줄 바로 오늘의 그랑프리 파이널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네요. 키스앤크라이 그랑프리 파이널 최종 우승자 1위를 발표해 주세요. 1위 발표해 주세요. 1위. 정말 저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김병만, 이수경 커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자, 김병만 씨.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 순간 인정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성공을 했으면은 거기에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높은 점수 받았겠죠. 1등 할 팀이 1등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1등을 할 팀이 1등을 한 것 같다. 이승엽 씨. 1위를 못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히어로입니다. 네. 크리스탈. 네. 아,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느낌이 드는데요. 동료, 언니, 오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뭔가 1위를 갈라야 한다는 것도 좀 속상하고.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하 씨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네. 아 그래요? 네. 와 지금 뭐죠?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 지금 뭐죠? 지금 뭐죠? 아 진짜 어머 어떡해. 크리스탈입니다. 네 연아 언니 키스앤크라이 하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키스앤크라이 때문에 너무 친해지게 돼서 너무 좋았고. 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흥민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김병만다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파전에서 줄타기, 불 피우는 거. 천장에서 또 물 비 오는 거. 또 시대에 맞게. 뭐, 얻은 거는 가족? 저한테 굉장히 낯선 일이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를 더 많이 보여주자라는 게 제 목표로 잡은 게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아이스쇼 때 우리 무기 리프트 완벽하게 해서 보여드리자. 파이팅! 파이팅!